大家好，我是七大。 하웨이의 성장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정말 솔직한 댓글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하웨이는 쓰지 않겠지만 삼성도 가격이나 좀 내리고 언플하슈. 언론 플레이 돈 들어가는 거 가격 인하했으면 되겠네. 저리 짱깨들한테 당하고도 한국 국민 봉으로 보고 핸드폰 가격 더 올림. 휴대폰 한 개에 140만원 정도가 말이 되냐? 기술 빼가서 그렇지 짱깨들 기술 유출 심각하다. 경영 전략에 써야 할 브레인들을 어떻게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 거저 먹을까 국리하는데 써서 그렇지. 순시리에게 어떻게든 뇌물 먹여서 국민연금 움직여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로 뻥튀기, 용인 땅 공시지가 올렸다 내렸다, 삼성전자가 망해도 크게 힘들 것 없다, 이재용이 망하는 거지 국가가 망하는 거냐, 달 뒷면에 착륙하는 중국이다, 삼성 기술은 개뿔, 국내 생산 비싼 삼성 세금은 안 내고 부자 3대 승계, 노조 설립 막내 삼성, 이런 기업은 망해야 한다. 외국엔 싸게, 국내엔 고가 판매, 한마디로 한국이 호구지. 삼성에서 40대 초반 잘리면 중국 업체 많이 준다는데 당근 가지. 자녀는 초중고 다니는데 삼성 잘리면 중국의 어느 업체든 가지 않냐? 그걸 나무랄 필요도 없는 거야.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 가서 하는데 LG는 LCD 임원 가서 하웨이와 잘 어울리고 있잖아. 중국 특유의 사업 기술이다. 처음엔 존나 빨아주면서 기술 유출 후에 자기들 기술 올라오면 다 빼고 버림. 다 예상됐던 일이죠. 이젠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되었고 신제품이 나와도 기변 욕구가 예전만 못한 데다가 웬만한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신규 구매층도 거의 없고 지금 PC 시장처럼 장기적 침체 구조로 들어가겠죠. 폴더블 폰 같이 혁신적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후발주자한테 조금씩 먹힐 겁니다. 제목만 보면 갤럭시는 바닥치고 당장 상승할 것 같이 적어놓고 있네. 아쉽지만 중국에서 갤럭시는 바닥을 친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철수 수순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애플이 폭스콘 등 제조를 중국 다 키워주고 이젠 뺏기는구나. 그래도 중국에서 브랜드가 살아야 한다. 중국의 1%는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최소한 5위 안에서 생존하기를. 국내에서는 집권 여권과 시민단체가 발목 잡고 망가뜨리려 하지만 유일의 글로벌 기업 아닌가? 묵묵히 앞으로 세계의 한국의 자존심. 이미 중국에서 완전히 망했고 인도에선 샤오미에 패배하고 계속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화웨이가 본격 진출을 하고 있으니 올해부터 향세일 거고 그나마 2등을 하던 미국에서도 점차 애플에 밀리고 있고 국내에선 이미 정점을 찍어 내려갈 길뿐이고 어디서 갤럭시가 반등한다는 말인가.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지만 리얼하게 댓글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하고 과감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댓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화웨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성능과 가격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죠. 사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제품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은 한국의 소비자보다는 외국의 소비자를 더 신경 쓰는 경영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의 동일한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와 외국에서 판매되는 게 달라요. 가격, AS 정책, 옵션 선택 등등 여러 면에서 외국에서 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의 그런 정책을 싫어하고 화웨이와 같은 다른 외국 제품의 성장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화웨이의 성장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화웨이의 각종 이슈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백도어, 과장 광고 등의 이슈가 있었고 동시에 중국 제품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 이제 가성비를 중점 두다 보니까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마감과 AS에 대한 불편함이 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큽니다. 저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써보진 않았지만 매직북을 써봤어요. 지금 저희 뒤에 보이시는 맥북 프로를 제가 쓰고 있는데 맥북 프로와 매직북을 비교했을 때 매직북도 거기에 못지않는 성능과 그리고 만족감을 줬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많이 다르니까요. 그 밖에도 블루투스 이어폰, 짐벌, 보조 배터리 등 많이 써봤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장단점이 체감할 수 있고 또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또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화웨이의 성장에 대한 느낌을 말해볼까요?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화웨이의 성장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자 하면 화웨이의 성장은 삼성에게 위기를 주었지만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성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기업은 거기에 발맞춰서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과거에 노키아나 소니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삼성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맞서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놀라운 성과를 발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거는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큰 자랑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트7 폭탄을 만들었고 혁신 부족 그리고 각종 사회 이슈까지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의 성장을 계기로 삼성이 다시 한번 짜요 해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화웨이의 성장을 달갑지 않게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화웨이는 한국 기업인 삼성을 제꼈고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이거 말고도 댓글에 나온 기술 유출 문제, 직원 대우 문제 등등 이제 한국의 내부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와 또 화웨이의 이제 통신 장비 사업에 대한 각종 이슈들도 있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댓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웨이의 성장은 삼성에게 큰 위기다. 삼성 화이팅 하자.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저와 공유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겠죠. 하우더 진텐더 실핀 리아다오 쩌리바 시에시에 쇼칸 치다TV 비에왕러 관주허 댄짠 나머 샤츠 짜이 바이바이.